자,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은 유리산소가 존재해야만 생장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리산소란 말은 호기성이랑 얘기해요. 호기성에는 유리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형기성에는 결합산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호기성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pH가 보니까는 중성 7이 아니에요. 낮은 pH에서도 잘 살면서 호기성인 미생물 누구예요? 균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3번 볼게요. 자, 자정계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우리 자정계수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정계수. 우리 책에는 자정상수로 돼 있죠. 자정상수 F값을 볼게요. 자, 자정상수 F는 K1분의 K2예요. 이 K1은 뭐예요? 네, 탈산소계수. K2는 제폭기계수죠. 자, 그럼 수온은? 1번에 수온 나오니까 자, 수온이 상승하면은요. 이 탈산소 계수도 어떻게 돼요? 탈산소 계수도 증가하고요. 제폭기 계수도 증가하는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하면은 이 탈산소 계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F는 K1분의 K2니까 얘는 이만큼 증가하고 얘는 요만큼만 증가하니까 수온이 증가하면은 분모는 많이 커지고 분자는 조금만 커지니까 전체 값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온이 상수할수록 자정계수는 작아진다가 맞아요. 그러면 1번이 맞죠? 그럼 2번 틀렸어요. 3번은 변화가 없이 일정화됐으니까 틀렸고, 20일 때는 가장 크면, 아니에요. 요거는 수온 상승할수록 작아진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문제 4번 볼게요. 중금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왜냐 볼게요. 이제 1번 카드뮴 인체 내에서 투과성이 높고 이동성이 있는 독성 메틸 유도체로 전환된다. 독성 메틸 유도체로 전환되는 거 이게 뭐냐면은요 수은이에요 수은. 그래서 메틸 수은 혹은 뭐 알킬 수은 해서 요게 이제 우리 체내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인화합물 형태로 환경 중에 유입된다. 이제 그 다음은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고 정답은 네, 독성 메틸은 수은이기 때문에 카드뮴은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카드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 카드뮴 같은 경우는 인체에 체내에 잘 섭취돼요. 흡수는 잘 돼요. 투과성이 높은 건 맞아요. 왜냐면은 얘가 아연하고 비슷한데 아연은 이제 인체에 필요한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연인 줄 알고 카드뮴도 같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요 독성 메틸 때문에 틀렸다 기억해 주세요. 문제 5번 볼게요. 산업기사에도 요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COD 대 TOCB. 자, 지금 요걸 찾으시려면은 COD란 말이 있으니까 호기성 분해식부터 먼저 적으셔야 되죠? 그러면은 탄소 있으면은 CO2, 수소 있으면은 H2O가 나와요. 탄소 한 개니까 CO2 한 개, 수소가 두 개니까 네, 수소의 두 개의 절반이 H2O는 한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산소가 두 개, 여기는 한 개. 그럼 화살표 전후로 해서 산소 개수 같으려면은 여기 개수 1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개수가 1이니까 요 반응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COD는 뭐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소비한 산소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O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OC는 뭐예요? 이 유기물 중에 들어있는 탄소량이죠. 그럼 얼마예요? 탄소 한개 들어있으니까 탄소 한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O2는 질량이 32, 탄소는 질량이 12. 계산하면 2.67이 되죠.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문제 6번 볼게요. 피부 점막, 호흡기로 흡입되어 국소 및 전신마비, 피부염, 색소 침착을 일으키며 안료, 색소, 유리공업 등이 주요 발생원이 중금속. 여기 보면은 피부염, 색소 침착. 요것 때문에 얘는 뭐냐면은요. 비소예요. 그래서 1번 정답.